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보셨습니다. 인서희 고문님께 일단 어떤 종목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지 부탁을 드려야 될 텐데 오늘 시장이 또 갑자기 이러면서 참 쉽지가 않네요. 어렵네요. 네. 하여튼 뭐 미국이 뭐 연일 지금 벌써 5일, 6일째 계속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디커플링 하다가 이제 거의 커플링으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같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빠지니까 우리가 오늘 좀 반등할 시 어제 좀 미국이 버티다 보니까 오늘 반등했는데 아무래도 주말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그러게요. 또 부담스러운 게 또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나 이런 것 개인 쪽에서 아마 매물을 좀 많이 내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가장 오늘 많이 빠진 종목이 이제 G2파워인데요. 네, 얘가 이걸 두 주 전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때 도망가자 얘기를 했었는데 바닥권을 치고 조금 반등을 하는 것 같더니 오늘 다시 급락을 하는데 이게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 이제 무상증자 테마주 때문에 이제 권리락 효과로 올라갔던 그런 테마주였어요. 그런데 네. 화요일 날 이제 추가 상장 무상증자 상장 물량이 나오는데 거의 뭐 네 배가 증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물량에 대한 부담감을 미리 떨쳐버리기 위해서 아마 오늘 개인들이 대량으로 지금 아침부터 물량을 내놓은 게 아니라 해서 오전에 하한가 바로 시작했다가 좀 회복을 하다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오늘 너무 아래 가격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양봉 윗꼬리를 달고 있어요. 네. 그럼 현재로서는 어떻게를 매매를 해야 될까 상당히 고심될 것 같아가지고 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일단 트레이딩 구간이다. 그러니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게 뭐 상승을 계속 할지 하락을 할지 그거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미 악재는 다 나온 거고 이제 물량도 화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량이 나오면서 유동성이 공급된다 그러면은 거의 현재로서는 오늘 가장 거래가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바닥 신호를 나타낸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회사의 뭐 실적이라든지 여기 거의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공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상당히 스테디한 상황인데 일단 1분기, 2분기는 적자로 변환이 돼서 아마 말년까지 가면 작년 실적을 담아낼 수 있을지는 약간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데 네네. 일단은 위점,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쪽에서 많이 빠졌고 권리락 효과가 다 제거된 상태에서 바닥에서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구간에 접어들었다 생각이 돼서 아마 오늘 이제 많이 빠졌고 월요일날 조금 조정권에서만 살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다 해서 매수는 한 11,000원 정도 전 아래에서 좀 매수를 하고 목표가는 네. 단기적으로 어제 그제 올랐던 넘어서는 16,000원 구간 손절가는 20이동평에서 올라온 한 9,000원 이하에서는 손절 구간을 설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G2파워 최근에 뭐 무상증자 이야기 때문에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은 버텨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가 또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걸까요? 오늘 또 약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락은 조정으로 보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요. 이게 5월 16일 날 신규 상장된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 가격은 15,000원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뭐 최고가 37,000원까지 올랐으면 네. 뭐 신규 상장된 종목치고는 대박을 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 당일 날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테디하게 한 두세 달을 쭉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IPO에 대해서 새로 신규 상장된 종목 때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올라갔는데 내용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죠.
그게 뭐 558조나 되는 법안인데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에너지 안보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에요. 네. 뭐 실제로 뒤집어 보면은 그게 이제 뭐 중국과 또 이제 대립하고 러시아 문제 끼고 자국 이기주의가 우선되고 이런 건데 어차피 출구 전략의 일원으로서 출구 전략도 하고 자국 이기주의도 우선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인플레이션 간축법이라는데 네. 결과적으로 여기에 수혜를 받는 게 그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거든요.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운영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한번 맡기면은 뭐 운영까지 전체적으로 시공 설계부터 해서 다 해주는 그러네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쪽에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 최근에 유럽 쪽 보면은 유럽 쪽이 지금 물이 부족해 비가 안 와갖고 수력이 그쵸. 안 돼요. 그리고 자원이 부족해서 화력도 안 돼요. 거기다가 유럽 같은 경우는 몇몇 나라 제외하고 좀 내륙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무래도 적합한 게 이제 풍력 쪽으로 지금 많이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유럽 쪽에 지금 상당히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좀 거는 쪽인가 각국들이. 그러니까 그런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재생에너지 관련해갖고 전력시장을 갖다가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간접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갖고 매매하는 게 개인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력 원자력이나 그런 쪽으로 구매를 넘겨 갖고 그쪽에서 매매하는데 이거를 직접 개인하고 직접 매매할 수 있게 이거 PPA라는 전력 구매 계약이 있는데 이 제도를 직접 구매 제도로 바꾸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산업장 통상자원부에서 얘기가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활성화 차원을 거치는 쪽에서 거래 수수료도 3년간 면제해주겠다, 상당히 혜택을 주겠다는 거에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런 쪽에서 나온 전력을 민간인한테 직접 공급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게임을 해보자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다라는 쪽에서 최근의 상승 배경은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간축 법안과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제도 이런 게 엮여져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워낙 빨리 오르다 보니까 이게 스펙 관여 과다 종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투자 유의로 지정이 됐다가 네. 다시 풀린 상태인데 한테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지금 많이 이제 어제 그제 많이 늘긴 했는데 실적도 크게 나쁘지 않고 계속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많이 오른 쪽보다는 매매할 수 있는 구간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러고 연결되는 회사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S에너지,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 이런 같이 움직이는 종목뿐이거든요. 네네. 그런 쪽의 종목 움직임을 보면서 같이 매매하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로서는 버티는 구간이라 생각하고 일단은 내일 월요일쯤에서 좀 조정받는 한 3만 원 선에서 매매할 수 있다면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한 2만 5천 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명에너지가 여러 좋은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제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조정이 잠시 나오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추세에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박림입니다. 박림도 오늘 5%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박림도 7월, 8월에 많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예, 이 박림이 이게 별로 안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이게 오늘 어제 그러니까 며칠 전 고점이 거의 이 회사 창립한 이후에 25년 만에 고점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2000년 이후에 최고점인데 가격은 이제 한 4,000원대, 액면가 500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이 안 오르고 많이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당히 네.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한 달, 거의 지금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됐는데 거의 한 저점에서 80%나 올랐어요. 그리고 뭐 25년, 24년 만에 최고점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수 그 올라간 주체는 외국인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거의 한 달 누적해갖고 한 40만 주 매수를 했다가
그제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 이제 차익 매물을 걷어내고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 거래량도 많지 않다. 주가는 많이 올랐다. 거래 터질 때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의 그런 저가들 매매들은 일단 거래가 터져야 뭔가 분기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직 거래가 전혀 터지질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좀 보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실적을 보더라도 19년도에 2019년도에 영업이 21억 났다가 2000년도에는 적자로 돌아섰다가 작년에 흑자가 64억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21억. 하반기에 실적이 좀 몰리기 때문에 작년만큼 실적은 날 텐데 그거보다 더 이상 많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주가, 그러니까 실적에 대비해서는 주가는 좀 많이 올랐다. 하지만은 거래가 아직 안 터졌다.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거래 터질 때까지, 거래가 뭐 순간적으로 터지긴 하지만 터질 때까지는 한번 여유 공간이 있지 않을까, 매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것도 많이 빠져서 오늘 빠졌기 때문에 한 4,200원 선, 이게 21 이동평균에서 올라오는 선이거든요. 딱 부닥치면 리바운딩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모멘텀도 생겨요. 그렇다면 4,200원 선에서 매매를 한다면은 고점을 넘어가는 5,500까지 보고 물량대 진입하는 한 3,800원 선에서는 조금 좀 숙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기준을 갖고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박림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이 나온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실릴 때까지는 한 번 더 추세를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박림까지 다음 주에 한번 저희도 잘 적용을 해보고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는 인성익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문님 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고문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